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개 설명회를 진행할 김용훈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날씨가 요즘에 너무 좋죠? 예, 어떻게 1차 시험 보시고 잘 즐기고 계신가요, 날씨를? 그건 아닌가요? 네. 그 대부분의 뭐 수험생분들이 비슷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군대를 갔다 와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뭐 할지 모르다가 얻어 걸린 게 관세사였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한번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왕 시작한 거는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한 1차를 한 3, 4개월 짧게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막 했는데 시험을 딱 보러 가서 느낀 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80분, 80분에 160분이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여러분 무아징역이라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예, 막 찍다 보면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열심히 찍고 나오는데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 내가 이렇게 찍고 나오려고 공부를 했나? 예,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이제 채점도 해보고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붙어서 되게 좋긴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를 합격하신 분도 있고 뭐 아깝게 좀 이렇게 떨어지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1차를 합격하신 분이나 그다음에 떨어져서 내년에 동차를 이제 노리는 분이나 최종 그 결승점은 똑같아요. 내년 2차.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되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1차 때 좀 부족했던 거를 앞으로 예, 좀 보완한다는 심정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2차 관련해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열공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열공반을 이제 그 경험했던 친구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조금 좀 변형한, 개선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고,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맡아서 진행하게 될 작년에 합격하신 35기 관세사들 이제 멘토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잠깐 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릴 겁니다. 자, 오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2차를 공부할 때 이제 필요한 어떤 준비 요령이라든가 마음가짐,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관세사 2차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좀 뒤에 가서 많이 받을 테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년에 합격했던 35기 관세사들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인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일단은 작년에는 9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나와서 안 보이실 텐데 규정이 그래요. 그 소수점 두 자리까지 동점자가 있는 경우는 다 합격을 시키는 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35기 중에는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일치하는 친구들이 두 명이 있었던 거죠. 정말 복받은 친구들이죠, 진짜. 그죠? 자, 그래서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의 평균 연령은 27.25세, 27살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 비율 같은 경우는 남성이 54%, 여성이 46%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 매년 좀 편차가 있긴 한데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관세사 공부할 때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실강에. 신기하죠. 예.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꽤 예,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합격도 거의 반반 지금 올라왔죠. 자, 그다음에 연령별 비율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74.7%가 거의 75%가 20대고, 그다음에 30대가 한 25.5%가 되겠습니다. 그 한 3, 4년 전만 해도 최고령 합격자가 40대 초반이 나왔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 최고령도 이제 30대 후반에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점점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부분인데, 자, 아무래도 유예가 좀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유예로 합격한 친구들이 60%, 그다음에 동차로 합격한 친구들이 40%예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차를 떨어지신 분들도 너무 이렇게 크게 낙담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수험 기간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자, 24개월 미만이 17명,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이 36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관세사 시험은 일단 3년 안에 어떻게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3년 이내 공부 수험 기간을 가진 분들이 53명, 54명, 예, 과반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8개월, 그 다음에 그 48개월 이상, 17, 1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의 특징이 뭐냐면 장수생들이 좀 많이 붙었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4년 차 이상은 뭐 두세 명, 서너 명, 뭐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좀 장수생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걸 보고 아, 4, 5년을 해야 붙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적체되어 있던, 예, 적폐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예, 그 장수생들이 많이 지금 이제 합격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이제 우리가 빨리 채울 수가 있겠구나. 장수생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장수생으로 채우라는 게 아니고, 빨리 합격할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균 수험 기간은 32.9개월, 3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차생의 경우는 36개월 이하, 흔히 말하는 이제 삼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동차의 합격 비율이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세사 공부를 내가 언제까지 해보고 그냥 접겠다라는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일단 3동차까지는 일단은 해보시고, 그때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접든지 더 하든지 그건 그때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3년 안에 해결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꼭 명심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점수인데요. 작년에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수예요. 조사를 했더니 관세법이 75.38. 그 다음에 HS가 58, 관세평가 57, 무역실무 46,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그래서 59점이에요.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59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원래 예전에 쭉 보면 2차 관세법하고 무역실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작년에 보면 어때요, 관세법이? 되게 점수가 높죠?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해서 저는 조사를 해봤더니 관세사 시험을 처음 출제하는 분이 들어가셨대요, 작년에. 그래서 점수를 되게 후하게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원래는 무역실무랑 비슷해요. 40점대 평균이에요. 희한하죠? 1차 때 관세법 했어요. 무역영어도 했어요. 그리고 쓸 말도 되게 많고 답안지 두 권씩 썼다고 되게 자랑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관세법하고 실무가 점수가 안 나와요, 오히려. 그리고 HS는 얘는 모 아니면 도예요.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썰이 없어요.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써요, 아예. 그죠? 근데 쓴게 별로 없는데 점수가 의외로 많이 잘 나오는 게 HS고. 아무튼 그래 왔는데 중요한 건이 평균 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아놓으셔야 될게 있어요. 뭘까요? 합격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붙는다. OX. 만약 그들이 다 알고 붙었으면 점수가 이 점수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예. 다 몰라요, 어차피. 예,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죠. 2차는 회계학만 네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양도 많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외워지지도 않고 하루하루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더 힘들게 하는 생각이 뭐냐? 아, 나만 모르나? 다른 애들은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드나? 난이 시험에 안 맞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그 수험생을 괴롭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험생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불합격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었겠죠? 예,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뭐 이게 요즘 뭐 주식에서 나온 말이라며 존버? 맞아? 예, 버티는 사람들인 거예요. 딴거 없어요. 고시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에 모르겠다 그러고 친구랑 맥주 한잔하러 가자. 뭐 PC방이나 가자. 그런 식으로 그냥 회피한 친구들이 있었겠고 어떤 친구들은 힘들어도 좀 참고 그대로 한두 시간도 보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 두 부류가 하루에서 하루를 보면 한 시간 차이겠지만 그게 1년 공부 기간으로 보면 몇 시간 차이예요. 예,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버틴 친구들은 59점 맞아서 합격하는 거고, 그때그때 회피하고 맥주 먹으러 다니고 PC방 같은 친구들은 56, 57 맞아서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꼭 명심하세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다 몰라요. 관세사라는 공부가 여러분들과 같은 어떤 대학생의 지식, 능력, 경험, 어떤 뭐 상식, 이런 거를 통틀어 봤을 때
단순히 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닥치고 외워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만 그런 거라고 이제 그 좀 약간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 작년에 합격자들을 이렇게 뭐 디스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어려운 공부다라는 겁니다. 자, 합격자들의 학교인데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대가 다섯 명씩 작년에 배출을 해가지고 공동 1위를 했어요. 예. 뭐 중앙대라든가 외대는 원래 관세사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충남대는 의외로 작년에 예, 꽤 많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명씩 나온 학교가 건대, 성대, 숭대, 인하대, 한양대 뭐 이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올해 여러분들 1차 보시면서 좀 느끼셨나요? 결시율이 어땠어요? 좀 많이 높았죠. 예, 그래서 수험 그 응시 인원도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100명이 응시를 했는데 올해는 2,750명 정도만 응시를 했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나타난 친구들은 2,08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시율이 꽤 높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강의실 들어갔다가 교실 들어갔다가 빈자리가 되게 많은 거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 수준대로 한다면 올해 합격 1차 합격 예상 인원은 790명 정도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막상 시험장 들어가니까 올해는 뭐가 어려웠나요? 회계? 아, 당연한 얘기 이제 하지 말고 회계는 원래 어려운 거고 의외로 관세법 점수가 되게 낮던데 낮은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어려웠어요? 아 격하게 예. 여러분 사실 관세법이 범위가 되게 많잖아요. 맘 먹고 고춧가루 뿌리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게 관세법이에요. 사실은 쉽게도 낼 수 있지만 그래서 점수를 주고 평균을 높이는 과목으로 좀 만만하게 본 게 관세법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보면은 회계과락으로 떨어진 친구들보다도 전체 평균이 안 돼서 떨어진 친구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원흉이 바로 관세법. 예. 아, 예. 좀 안타깝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푹 쉬셨죠? 아, 쉬었잖아. 예, 다 알아요. 나도 그랬어. 그리고 뭐 공부한다고 뭐 봐야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다 알아. 그죠? 예.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내년 2차 합격이고, 그죠? 그건 이제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원래 2021년 뭐 이런 건 재수 없어서 지워버렸어요. 우리 무조건 여기서, 아, 90명밖에 안 뽑는구나. 아무튼, 다 합격을 하겠죠. 자, 언젠가는.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자, 단계별 목표라는 거는 1차랑 다르게 2차는 시즌별로 그 커리큘럼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뭐 기본, 심화, 뭐 문제풀이, 모의고사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자, 그 진도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예, 어차피 1차는 기본 듣고 문풀 듣고 뭐 모의고사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2차는 사실 모의고사가 필수잖아요. 예, 상대평가다 보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원 커리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진도를 쭉 맞춰가지고 일단은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거를 충족하는 걸로 목표로 해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2차 공부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단계별로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1차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 풀어보고 빨간 연필로 색연필로 채점해보고 그러면 공부가 끝이죠. 근데 2차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뭔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두꺼운 수험서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험 직전이 되면 한 과목을 1회 독을 하루에 해야 돼요. 아, 귀를 의심하시나요? 예, 네, 맞아요. 그 관세법 한 권을, 관세율표 한 권을 하루에 일회독할 수 있는 자료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그걸 만들어야 돼요. 어서 구하든 사든 만들든 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시험 직전에 가서 무한회독을 하려면 기본서를 돌릴 수가 없고 어떤 서브노트라든가 목차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만 계속 돌려보는 게 마지막 최종 단계예요. 2차는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일정까지도 다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수험 공부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내가 하루하루 시간표를 짜놨기 때문에 그 요일이 무슨 요일인가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이 몇월 며칠인가는 사실 잘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공부에 몰입이 되면 그 정도 경지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랑 같지만 저도 그랬어요. 2차 공부 막 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다음 주 벌써 원서 접수야 했어? 헐 대박. 예.
막 공부하다 보니까 야 벌써 다음 달 시험이래. 헐 대박. 예.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몰입이 돼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예,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수험생이에요. 일단 그렇게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볼때 여러분들 공부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이제 4월, 올해 4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개강이? 자, 그때부터 이제 10월까지. 자, 4월부터 6월까지가 기본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7, 8월에도 또 기본 이론이 열려요. 자, 두번 기본 이론이 열리는데 실강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일부러 7, 8월 걸 들을 필요는 없겠죠? 빨리빨리 듣고 나가야죠. 예, 시간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 이론이 8월까지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보면은 심화가 있어요. 예,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완성을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론은 다 완성한다는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차에는 왜 심화가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1차는 기준점이 있죠. 합격에 관련된 뭐가 기준이죠? 평균 60이 넘고 꽈락이 없으면 합격이죠. 그죠? 그게 몇 명이 됐든 절대평가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는 이 정도만 공부하면 돼. 이 정도 이상만 하면 충분해.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공부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건너뛰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보세요. 그죠? 근데 2차는 어때요, 여러분? 규정은 똑같아요. 평균 60만 넘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매년 몇 명을 뽑아요? 90명밖에 안 뽑죠. 이거는 무슨 평가라는 의미? 상대평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충분해라는 기준이 없어요, 2차는. 그러면 똑같이 두달 동안에 그 기본서를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에는 중요한 걸 하고 이제 심화에 넘어가서 하는 게 바로 기본에서 다루지 않은 것, 책 전체를 다 훑는 거죠. 거기까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저는 수업은 꼭 들으라고 얘기해요. 문제풀이나 뭐 이런 경우는 선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2차는 기본하고 심화는 무조건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학원 관계자로서가 아니라 관세사로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10월까지 이론을 다 완성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과 심화 이런 이론 정리를 다 완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나 목차노트 기본 방향을 정립한다 돼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뭐 하려고 이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본인이 느껴요. 네 과목을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뭐 한두 과목만 하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하시면 되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최소 관세법하고 실무는 서브노트든 뭐가 됐든, 뭐 이렇게 요약하는 정리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는 좀, 예, 썰이 좀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계속 맴도는데 쓰려고 하면 이게 잘안 써져요. 그래서 관세법하고 실무는 웬만하면 좀 만드는 걸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11월, 12월 달에는 학원 커리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문제풀이하고 논제를 다루는 과정, 맵 과정이라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있는데, 자, 10월까지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요. 개념 설명을 하고, 이런 건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여기까지의 과정이라면, 이제 11월, 12월부터는 그런 설명을 안 합니다. 다 안다는 가정하에, 자, 이런 문제는 답안지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고, 이런 논제를 설명할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끌어다가 엮어주시는 게 좋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넘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고 넘어오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2차는 모의고사 기간이 좀 길죠. 6개월이나 돼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일 거예요. 그죠? 90명을 뽑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1월 첫째 주 모의고사 나의 석차를 보면 크지 않을까요? 이 친구들이 그대로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니까. 더구나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올해? 예, 네, 올해 지금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1월 달에 600 몇십 명이 등록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뭐 300등, 400등이다 그러면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괴롭기도 하겠고. 그래서 그런 어떤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이 기간을 정말 잘 보내셔야 돼요. 정말 잘. 자, 계속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첫 번째가 이거예요. 1년 동안 앞으로 2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망각을 두려워하지 말것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맨날 외운 거 까먹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외운 거를 어떻게 안 까먹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여러분 사람들은 다 까먹어요. 아까 얘기했죠? 59점. 합격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냥 공부를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냥 거기까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재작년
재작년 수석 합격했던 친구가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쌤, 망했어요. 동차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그러면서 상담하고 있다가 헐, 저 수석이래요. 죽을래? 제가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수석을 합격을 했던 친구도 자기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동차를 계속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험이 관세사 2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나만 모르고 나만 까먹고 그게 아니라고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잊어버려요.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2차 공부는 절대 완성형이 없어요. 오케이? 예, 아까 얘기했죠? 누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버티는, 예, 버티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 몇 시간이고 더 앉아있던 애들이 몇 글자라도 더 쓰겠지? 그 싸움이에요.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는 단계별로 서두르지 말 것. 아까 그 말씀드린 건 기억나죠? 10월까지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암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될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나? 여러분, 2차 시험은 암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물론 중요해요. 한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기라는 건 공부의 어떤 단계가 있으면 초기 단계야, 마지막 단계야? 암기라는 단계는? 보통 뒷단계 아닌가요? 근데 4월, 5월부터 외운다? 아니지 않나? 그거는? 예.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제 그 채점하는 교수님들 그 작년 시험 그 채점평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교수님들이 딱 보면 얘는 알고 쓰네, 모르고 쓰네, 그냥 단순히 외워서 쓰네. 금방 티가 나요. 무슨 얘기 됐지? 올해도 지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모의고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올해 2차를 위한.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제가 초창기에 너무 공부를 소홀히 해서 그냥 외우기만 했나 봐요. 답안지에 쓰긴 쓰는데 제가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닥치고 외워.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지금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암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해되셨죠?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에서 8월이 향후 1년을 좌우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날씨 되게 좋죠? 오늘 벚꽃놀이 갔다 오신 분 있나 혹시? 괜찮아. 오늘까진 괜찮아. 예. 아, 벚꽃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어? 석촌호수? 요 건너편에? 좋트나? 자, 되게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나름 그래도 1차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격을 한 친구들은 뭔가 성취감도 있고 뭔가 해방감도 있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뭐 나들이도 자주 가고 뭐 이렇게 놀러 다녀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또 5월이다? 5월이면 또 학교 축제도 있고 더 놀기 좋잖아. 밖에서 자도 안 죽어 이제. 아직까진 밖에서 자도 좀 위험한데 이제 밖에서 자도 괜찮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막 놀자판이 돼요. 그리고 7, 8월이 돼요. 어머, 너무 더워. 공부하기 힘들어. 그리고 바캉스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갔다 와요? 그러면 한 9월쯤 되죠? 그럼 그때 살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불어오면서 좀 있으면은 추석이래.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들까? 아, 못했다. 그리고 학원 찾아와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기본도 다 못 봤어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가 혹시 뛰어내릴까 봐 자, 지금부터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걔는 이미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4월에서 8월? 예,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가장 치열하게. 학원 기본서만 겨우겨우 소화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지금 시점에 학원 기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 자료들 다 섭렵해가지고 거의 전문가 레벨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더 이상 내용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뭘 해도 돼요. 금방 외우고 잘 쓰고. 그런 시점은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밖에 없어요.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내년 1월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그때 마음이 급해서. 오케이. 예, 놀지 마세요. 오늘까진 괜찮아. 괜찮아.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수기의 적절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수기 혹시 다들 읽어보셨나요? 예. 도움이 좀 돼요? 안 돼요? 좀 돼? 에이, 거짓말. 여러분들 지금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잘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는 얘기를 솔직히 여러분들이 100% 이해한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공부 시작할 때 대충 읽어보고 그냥 쳐박아 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좀 머리 식힐 겸 해가지고 그때 한두 개씩 좀 읽어보시면 이제 그들과 여러분이 공유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수기를 올려요. 그러면 공부 방법이 다 같아 달라? 다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예요?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없는 거지.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려. 이런 공부 방법은 없다라는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맞나 틀리나 이런 고민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 되셨죠? 다 맞아요. 자, 근데 그 합격 수기를 보면 워낙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나 팁이 나오니까 뭐가 맞는지를 또 뭘 할지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해보세요. 지금 시점에는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씩 나눠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다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 나랑 맞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늦으면 한 10월, 빠르면 한 8월, 늦어도 한 10월까지 나의 공부 패턴 방식을 딱 정립을 해놓으면 그게 1년을 쭉 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빨리 정립을 해야 돼요. 나의 공부 패턴을.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맞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있죠 지금? 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 자, 여기서 잠깐. 예. 작년에 2차 시험 채점평 채점하신 교수님들의 이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본 그 관세, 그러니까 되게 길어요. A4 몇 페이지씩의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들인데 제가 좀 몇 개 이제 추려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그래서 작년에 기출 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관세 부과징수 아주 기본적인 거 나왔어요. 50점짜리가. 그 다음에 관세 부과징수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10점짜리는 좀 뒤쪽으로 많이 나오죠. 뭐 벌칙 규정하고 운송수단, 입출항 절차 다 알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운송, 뭐 보세 운송 이런 거, 뭐 통관 요건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이. 몇 년간 출제되지 않은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하였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을 뭘 봐야 되냐면 어떤 학생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존의 기출 문제 5년치를 쫙 모아가지고 이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올해 시험에 가서 몇 글자로 써보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지. 예. 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 시기는 그런 거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1차 시험 보고 올해 2차 여러분들처럼 그냥 가서 경험 삼아 뭐 이렇게 보는데 헐 대박, 관세법이 50점이나 나왔어, 40점이나 나왔어, 공부 별로 안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난 한 60점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자, 채점 교수님들 왈. 자, 그분들은 똑같은 답안지를 천 개를 봐야 돼요. 짜증나. 그죠? 예, 천 개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개를 먼저 반을 나눠요. 요놈들은 합격권, 요놈들은 쩌리. 그리고 합격권 친구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봐요. 이해돼? 그리고 그 이하 친구들은 옛다 선물이다 그러면서 점수를 좀 좋게 줘요 후하게. 근데 그 점수를 받아들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받는 점수는 별 의미가 없는 점수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달달달달 외워서 들어간다. 지금 나온 것처럼 그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때 벼락치기 한다고. 옛날 거 족보 구해서 그것만 달달달 여기에서만 걸려라 달달달 외워본 적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오죠. 나와도 써 못 써? 잘 못 쓰죠 외우기만 하게 되면. 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오류를 범한 게 서론과 결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더라. 사실 본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서론 결론을 너무 많이 쓰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에요. 서브노트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일단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런 것도 있어요. 답안 내용과 관련 없는 과세가격이나 관세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작성했다. 관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과세가격 얘기를 썼대요. 답안지에. 우리 다 해봤죠? 잘 모르면 다 쓰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채점하는 입장에서 그거 되게 짜증나요 여러분. 예, 아무튼 그런 거고,
미리 준비한 답안이나 학원 교재를 그대로 적은 수험생도 있더라. 왜냐하면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자, 90명을 뽑아요. 1000명 중에. 그러면 책만 그대로 갖다 벗겨놓으면 합격을 한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 교수님이 하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써서 낸 답안지는 인적사항을 다 싹 지우고 내용만 이제 올라가요. 그럼 그분들은 내용만 보고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하고 보면 비슷한 답안지가 한 두 부류 정도가 나뉜대요. 예, 똑같대요. 예,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아, 제일 많은 학원이 저희 학원일 거예요, 교수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다 똑같대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평범한 답안지가 되면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 관세율표는 그나마 가장 암기 과목의 성향이 강한 과목이죠. 예,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 중에 2차에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단순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건 관세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합격 수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합격 수기를 100%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거기에는 MSG가 있다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한 두세 달 후에 하고 있어요. 친구가 와서 야, 너 관세사 1차 됐다며? 나 관세사 하려고 그러는데 1차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무역용어 3대박 보고 회계학 대충 풀고 하면 다 합격해.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의 찌질했던 과거를 돌이켜 봐봐. 그렇게 여유 있게 공부했어요, 여러분? 시험 직전까지 회계학 껌이지 이랬어, 진짜? 아니잖아.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남자들 군대 갔다 왔지? 군대 얘기하는 남자들 보면 다 스나이퍼야. 다 손흥민이래. 내가 군대 축구 뭐 몇 골을 놓고 왜 탱크도 몰아갔다 그러지 왜? 낙하산도 타고 다 했다 그러지 왜?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는요. 약간 사람마다 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100% 다 믿지 마세요. 아니야,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내가 정말 다 외웠다. 뭐 다 모조리 암기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 그걸 보고 진짜 다 외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외웠겠죠. 근데 외웠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란 말이 왜 나오냐면 자, 100% 복붙이 안 되죠. 복사해서 붙이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래가사처럼. 그러면 일부 기억의 파편들을 조합해가지고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문장력을 발휘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내가 외운 애들은 그게 써질까 안 써질까? 여러분 노래 부르다가 노래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노래 부를 수 있어 없어요? 그냥 막혀버리지 않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외운 애들은. 근데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애들은 정확하게 암기는 안 됐어도 내가 아니까 나만의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읽어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티가 나요.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쓴 애들하고 정확하게 외우진 못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쓴 친구들하고 답안지가 확 티가 나요. 그런 부분들이 HS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 됐죠?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월까지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암기보다는 뭘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내가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가를 계속 비판하면서. 자, 관세평가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처음 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관세평가는 네 과목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암기한 걸 쓰세요. 공부한 걸 서술하세요의 문제가 아니라 사례들을 쭉 주고 자,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을 써봐. 라는 문제인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암기 과목보다도 정확한 규정들의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 많은 사례를 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관세평가도 관세법처럼 접근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세법 기준으로 기술하면 되는데 시행령 내용까지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시행령 내용을 왜 적는 줄 알아요? 나의 암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수님들은 그들의 암기력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를 주고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는 뭔지 이걸 보고 싶은 건데 저 시행령까지 외웠어요. 이러면서 쓴 거지. 교수님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닌데 관세법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도 배점으로 제시한 8점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많이 적어놔도 배점이 된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세평가는 중요한 게 판단력을 키우는 거예요.
법령을 외워서 쓰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관세평가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역실무, 기존에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던 항공운송 분야, 혹시 작년 기출문제 보셨어요? 관심 없어요? 예. 네. 항공운송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고, 환율과 환리스크 관리. 사실 이건 정말 무역실무 쪽이라고, 그러니까 무역실무? 외환관리사나 국제무역사 시험 범위에서 다뤄지는 것들이 관세시험에도 나왔던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봐서 알겠지만, 무역실무 합격 점수가 46점으로 제일 낮았던 이유가 문제가 정말 예, 좀 지엽적인 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데, 암기한 내용의 단순한 나열, 특정 교재나 수험서 등을 바탕으로 한 동일한 답안 기술 등이 다수. 교수님들이 짜증난다는 얘기겠죠. 예. 자, 처음부터 이 책만 다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반에는 좀 넓게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 범위를 좁혀버리면 여러분들도 이 중에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야. 절대 90명 안에 들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점평은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다 올라와 있으니까 예년치들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교수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고객은 교수님들이잖아요. 채점 교수님들. 그분들이 좋아하는 답안지로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채점평 꼭 읽어보세요. 꼭. 자,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2차 교수님들은 지금 예, 관세법에 재가령군 관세님 계시고, 그 다음에 관세율표에 조천희 관세사님, 그 다음에 관세평가에 김병수 관세사님 이렇게 계시고, 한 분씩밖에 없죠. 무역실무는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최권수 관세사님, 최재순 관세사님. 네, 그래서 최브라더스라고 하는데, 제발 둘 중에 누가 더 나아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예. 둘 다 친해요, 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들어보시고 자기 스타일대로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본은 최권수 관세사 걸 듣고 심화는 최재순 관세사 걸 듣고 이렇게 교차해도 돼요. 왜?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지만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의 표현이나 접근 방법에 따라서 내가 와닿는 게 있고 안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 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최권수 관세사는 20기 수석 합격자고 얘기 꼭 해달래. 그 다음에 네. 사실 뭐 수석 예. 자, 그 다음에 최재순 관세사는 최연소 합격자예요. 꼭 얘기해달래. 예, 그 당시 지금은 아재지만 저도 최연소 합격자였어요. 그 당시 3개월 차이로 밀렸는데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저도 합격할 땐 26살이었거든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벌써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2차는 기본 이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과정이 있고, 자, 기본 이론은 4월에 한번 개강하고, 그 다음에 7월에 한번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4월부터 하는 거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심화는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고, 자, 맵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월까지가 되겠고, 모의고사는 이제 1월부터 6월인데,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바로 1월부터 전범위를 쓰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8주, 그래서 8분의 1 범위로 나눠서 이제 시험 범위를 놓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2분의 1 범위로 해가지고 돌리고, 그 다음에 전범위는 4월부터 시작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대부분 다 유예죠. 내년에 유예로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모의고사 1월 달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의욕도 넘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내년 1월에 되면 생각했던 대로 공부가 돼 있을까? 잘 안 돼 있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저 모의고사 과정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합격자들도 있겠지만 장수생들도 있겠죠. 3년차, 4년차 동차 친구들. 그럼 1월 모의고사 때부터 그들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 좀 힘들겠죠. 네, 그런 욕심이니까 갖지 마세요. 1, 2월 달은 그냥 아까 8분의 1 진도로 두 달 동안 돌아간다고 했죠. 마지막 1회독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그냥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돼? 그리고 나의 진정한 승부처는 어디부터다? 최소 2분의 1 진도부터다. 왜냐하면 8분의 1 진도는 벼락치기가 그나마 가능해요. 그래서 딸딸딸 외운 친구들이 순간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2분의 1 진도가 넘어가 버리면 1000페이지짜리에 여러분 반이면 500페이지 아닌가? 그 4과목을 500페이지를 공부해서 온다는 게 일주일 만에 가능해요? 안 돼요?
정말 그건 기본 실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승부처는 언제부터다? 3월부터다 생각하고 1, 2월 달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월 달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건 욕심이에요. 3, 4년 차 친구들 어떻게 이겨? 2년 차가. 초반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2차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되셨죠? 제가 말씀드린 건 심화까지는 좀 제발 좀 들어라. 최소 여러분들은 4월부터 6월까지 기본 이론을 한번 들었어요. 7, 8월 달엔 수업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1회독을 한번 또 보겠죠. 그리고 심화 때 또 한번 1회독을 해요. 그럼 몇 회독 한 거죠? 3회독은 한 거죠. 최소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도 돼요. 예, 꼭 명심하세요. 이걸 다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원만 너무 따라가다가 이게 공부가 얽힐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차 준비해야 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그 좀 이따가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동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근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했어요. 좀 이따가 끝나고 이거 띄워놓을 테니까 사진 하나 찍어가든가 하세요. 자, 위에 보면 색깔이 좀 빨간색이죠. 밑에 건 노란색, 밑에 건 초록색인데 위에 있는 게 더 리스키해요. 그만큼 더 동차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동차는요 모험이에요. 모험은 당연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죠. 근데 동차를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고 하면서 요거를 제안을 해드리면 1차는 언제 해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럼 2차는 언제 해요? 그럼 저는 화를 버럭내죠. 그럼 어쩌라고 씨. 예. 네. 여러분, 동차를 하면서 1차도 안정적으로 2차도 안정적으로 말이 돼? 그러길래 누가 1차 떨어지래? 예. 네. 진짜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년에 무조건 동차를 합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가야 해요. 해내야 해요, 이걸. 이해됐죠? 근데 아, 그냥 일단 내년에 1차를 먼저 붙는 걸 좀 위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밑에 거나 두 번째 거나 밑에 거로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1차 2차를 공부한다고 해서 1차 2차 8과목을 동시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9월 10월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2차 공부 쭉 하세요. 2차 공부 쭉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1월 때쯤부터 한 10월쯤까지 가면 여러분들 뭔가 결론 나지 않을까요? 2차를 한 6개월 공부해보면 아, 내가 동차가 좀 가능하겠군. 역시. 예, 저 이제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인스타에 떠도는 명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 지는 나를 보며 나 자신은 강하다고 느꼈다. 그런 명언이 있던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매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이 강하다 느꼈다. 내 자신과 싸움에서 하다 보면 10월 달쯤 가면 느낌이 올 거예요. 동차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러면 11월, 12월에 좀 더 2차를 하는 거예요. 아, 10월쯤에 아, 역시 내 자신은 강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1차는 좀 붙어야겠다 생각이 된다면 1월, 11월 달부터 1차를 좀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런 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2차 공부는 시작을 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올해도 동차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1차를 떨어진 친구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1차를 너무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1월부터는 좀 1차 공부를 좀 올인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좀 이따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프로듀스 48 저는 이름이 너무 예능 같아서 좀 그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며 직원이 밀어붙였어요. 아무튼 예. 자, 합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관세사님께서는 왜 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일 많은 게 모범생 같은 답안이죠. 철저한 공부계획과 관리. 두 번째가 공부 습관.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의 이해. 수업 내용의 이해가 합격 노하우의 10%밖에 차지하진 않아요. 되게 의외죠. 왜 그러냐면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좀 이제 되어 있으니까 뭐 공부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돌이켜보면 공부가 안 된다고 맨날 맥주 마시러 가고 놀러 간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앉아서 했던 게 합격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원래는 열공반을 이제 만든 건데, 그래서 그 단점이 좀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듀스 48명을 뽑을 거래요. 예. 그래서 이 다민제 관련 학습 프로그램이고, 요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35위 관세님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48명을 딱 뽑아서 4개 조를 만들 거예요. 12명씩. 그 12명을 관세사들이 한 명씩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 멘토를 하면서, 그리고 학원에서 출첵을 다 할 겁니다. 지문 인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석이나 이런 게 안 된다, 그럼 바로 아웃, 다른 사람 받고 해가지고 할 거고, 그 조별로 경쟁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 반 이상은 무조건 합격시키는 게 목표를 일단 할 거예요. 예, 우리 연구원의 학원의 사활을 건, 사활까지는 아니겠지만 명우를 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셨나요? 그래서 35기 관세사님들 멘토분들 한 두 분을 모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쓰는 게 처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애정 어린 눈빛을 해서 박수 좀 좀 크게 쳐주세요. 예, 35기 관세사님들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네. 쫄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기 관세사 허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 네, 저희가 요번에 그 프로듀스 48이라고 해서 내년 이제 관세사 2차 시험 합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끼리 구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간단한 취지랑 그 이후에 이제 옆에 있는 전봉준 관세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가지고 이거를 준비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가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되게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이제 특히 같은 대학교에서 준비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제 연락처를 어떻게 물음을 알으셔서 저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이 시험을 이제 1차 시험은 객관식이라 어떻게 하겠는데 2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뭐 10월 달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뭐 합격을 하려면 뭐 하루에 순공부 시간을 얼마나 확보를 해야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나, 이런 얘기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왜 이런 수험생들이 공통적인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 시험을 준비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약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그리고 저도 뭐 그 시험을 3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시험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준비했던 2차 시험에서 제가 낙방을 했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땐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는 생각을 그때는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주어진 그 시간을 저는 최대한을 투자해서 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뭐 모의고사 1월부터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막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막상 1월 달에 모의고사를 들어가서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게 떨어졌었고, 그래서 그해 시험을 낙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삼동차를 준비를 하면서 약간 내가 어떤 방향이 틀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보완이 좀 돼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해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크게 꼽아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저희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걷고 오면서 맞닥뜨리는 이제 시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보면 다 대부분 객관식이에요. 근데 객관식이라는 거는 1차 시험도 쳐봐서 아시겠지만, 객관식은 그냥 자기가 아는 거를 확인하면 끝나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지만 2차 시험 서술형은 자기가 아는 거를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쓰고 그리고 되게 논리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차이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때 이제 내가 뭐 알고 뭐 이렇게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2차 이제 써보려고 하면은 아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되게 망설이시는 것 같고 또 이 시험 이런 뭐 준비하는 분들이 왜 이런 고민이 많은가 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준비하는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공인회계사나 이런 걸 준비한다 하면은 막 학교에서 몇백 명씩 준비를 하고 그래서 뭐 학교에 반도 개설해주고 뭐 강의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뭐 이 관세사는 직업을 알게 되고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뭐 꿈을 가지게 돼서 이제 준비를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뭐 얻을 만한 정보들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수험 준비하는 수험생들끼리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알아 이렇게 모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얻는 정보들이라고 해도 좀 솔직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뭐 확정된 정보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정보가 얻는 게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수험 생활을 헤쳐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는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공지사항에 뭐 동영상 같은 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노력의 양이랑 그리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이라는 거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방향을 설정을 잘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어야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멘토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몽준 관세사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35기 관세사 전봉준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그 허주철 관세사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취지를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텐데 저희가 준비를 오랫동안 이 스크립트를 세운 게 아니라 좀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을 수 있고 다소 이제 중구난방 중원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다 성인인 만큼 공부를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게 돼야 할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2차 시험에서 무작정 모든 걸 다 암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각자 자율성에 어떻게 얼만큼 투자해서 어떤 과목을 얼만큼 받을지 이런 걸 각자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자율성 이거를 본인이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고 그 시행착오 겪으면서 벌써 1월이야 벌써 모의고사 시작이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저희 줄이고자 저희가 이런 반을 개설해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틀에 짜여진 대로 강제로 이대로 하세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전업수험생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각자 매일 몇 시간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본인이 암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인지 이해를 잘하는 사람인지 다르니까 저희가 모든 걸 케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 12명 한 명이 12명밖에 안 맞게 되니까 소수로 이제 매주 한 번씩 상담도 진행하고 이제 매일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방향성 내가 자율성에 맞게 공부를 하는데 백날 노를 저었는데 목적지는 미국인데 내가 유럽으로 가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방향성 같은 걸 제시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맞게 저희가 운영할 것이고 그 세부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각 수험생분들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고 그 계획의 실천에 맞는 피드백을 받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이 그냥 공부만 한다? 그건 이제 약간 뭐랄까 암기만 하면 1차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1차는 객관식
내가 공부한 거 문제 있고 답이 있고 맞추면 끝이니까. 그쵸, 2차를 하니까 그렇게 무작정 막무가내로 공부하면 답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목별 특성에 맞게 또 각 과목 중에 단원에 맞게 계획을 본인이 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그 계획을 짜고 실천하고 미흡한 거 피드백하고 이런저런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이나 빨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바탕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하면 더 오래 걸리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이제 같이 구상을 하게 되면서 많이 생각했던 그런 파트가, 저 1월부터 모의고사 치면은 다들 멘토링을 받게 되실 텐데, 그런 멘토링을 받다 보면은 저희가 2월부터 멘토링 하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아쉬운 게 나오는 게, 다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대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출 분석도 안 돼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요약 정리하고 어떤 건 내가 강하게 쓸 걸 만들어내고 이런 활동들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답안을 보거나 그분들이 들고 온 내용을 보면 약간 어떻게 손을 봐드려야 되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2월, 3월, 4월이에요. 좀 있으면 시험이고. 근데 지금 갑자기 손을 대고 수정을 하기에는 그분이 진행해 오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안 하신 것도 많은데 그거를 할 시간도 이미 좀 많이 지나갔고. 그래서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2월, 3월이 아니라 최소한 2, 3개월 빨리 알았더라면, 만나서 얘기를 했더라면 그분이 지금 이렇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이 프로그램 짤 때 그런 공통된 문제식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라서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더 중점 맞춰서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수험생이 다른 전문 자격사에 비하면 적긴 하죠. 왜냐면 뽑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해 2차가 한 1,500, 2,000명 보니까 그 중에 90명밖에 안 되는 사람밖에 합격을 못 한다면 상당히 힘든 합격률이고, 상대평가라는 걸 감안한다면 더더욱 힘든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이지만 남들보다 잘해야 붙는 시험이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남들보다 조금이나마 앞장설 수 있는 위치에 되도록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프로듀스 48은 48명을 딱 뽑을 거예요. 48명 이상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쟁을 시켜서 딱 48명만 뽑을 거고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이 프로그램은 진행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한 게 있고, 이 친구 저희 멘토 지금 네 분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처음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짤 때 그렇게 인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짰고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는 10명하고 누구는 9명하고 반별로 경쟁도 시키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좀 적으면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 사실 조금 이게 뭐 왜 비싸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이 뭐 6개월 안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기본을 잘 다져놓으면 혹시나 내년에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지금 두 멘토분들이 안 가고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질문할 것들이 있으시면 끝나고 요 밖에 나가서, 아니면 조금 이따 접수를 시작할 텐데 접수하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면 밖에 나가서 그 스터디룸에 대기하실 거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건 그 끝나고 뭐 궁금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 마저 설명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되게 쫄쫄한데 말 되게 잘하네요. 가증스러운.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자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받나요? 제가 귀티가 좀 나죠. 근데 네,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3학년 때까지 저희 집은 네 식구였는데 저랑 부모님이랑 남동생 단칸방 살았어요. 지하방에서. 예, 네, 되게 어렵게 살았고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수업료를 집에서 못 내서 이모가 내줬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학교도 당연히 서울대는 못 갔고요. 실력이 안 되니까. 연고대도 가고 싶었죠. 근데 못 갔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아 그래서 부모님이랑 상의를 했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좀 저렴한 데 가자 라고 해가지고 예, 대명문 서울시립대를 가게 됐죠. 네, 제가 나왔으니까 명문이에요. 아무튼 이제 글에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진로와 관련돼서 이제 고민을 하고 마침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예, 아주 힘든 시기였죠. 예, 정말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취업이 안 된다가 계속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전 이후에 충격이 더 컸겠죠.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좋았어요. 호황이었고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없었고 정말 놀다가 놀다가 F 맞고 학고 맞고 졸업 못하고 막 그런 형들이 아, 할 거 없으니까 나 공무원이나 할래. 말이 안 되잖아 요즘엔. 예, 그땐 그랬어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다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처럼 바뀐 거였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더 컸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고시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행시 아니면 외시. 사시는 아니고 외시나 외국 나가보고 싶어서 외시 그 다음에 뭐 행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직구석을 보니까 할 수 있겠어요? 몇 년씩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학원비도 비싸고 이러니까 저는 부모님을 생각한답시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 찾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했어요. 뭔가 빨리 좀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걸린 게 얻어 걸린 게 관세사였어요. 그래서 관세 공부를 해서 다행히 붙었죠. 붙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지금 학원 대표까지 하고 있는데 제 40살 때 생일 때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저희 어머니 왈 용원아 그래도 학원이 잘 되니까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마는 지금이라도 너 공무원 시험 했으면 좋겠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요 지금 공무원 준비하면 어떻겠니? 예, 네, 그래가지고 예, 네, 아무튼 아 부모님한테는 공무원이 더 큰 건가?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죠.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하고 원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행시 공부나 고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다가 혼자 생각에 아 그건 너무 힘들고 집안에서 나올 돈도 없고 이래서 그냥 내가 그냥 부모님 생각한다고 접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내가 그 20대 때 생각했던 효도라는 게 과연 이렇게 효도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공무원 노래를 하시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지만 뭐 부모님에게 정말 큰 효도는 뭐냐? 1년이라도 빨리 붙는 거예요. 1년이라도 빨리 붙는 거지 공부할 때는 사실은 돈 아끼면 안 돼요. 제가 그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관세사를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됐나? 아무튼 그랬던 경험을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게 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뭔가 극약 처방을 해야 돼.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빨리 내년에 합격을 해야죠. 그게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끝내도록 할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이 차는 꼭 실강을 들어야 하나요? 그런 생각한 사람이 있지. 예. 자,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인강에 잘 맞는 분들은 인강을 들어도 되고, 실강을 내가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실강을 듣는 게 다 정답이에요. 뭐가 해야 돼도 상관은 없어요. 작년에 합격자를 보면 부산에서만 공부하고, 인강으로. 그 다음에 요즘은 2차 모의고사도 부산대구 대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모의고사만 부산에서 봤어요.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다 해봐요. 지금 인강만 난 1차 때 들었다. 근데 2차는 실강을 들어야 된다는데 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왜 어려운 줄 알아? 실강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빨리 실강 들어보세요. 그럼 두 개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맞는 걸로 선택해서 1년 쭉 가면 돼. 이런 건 고민거리도 아니야. 왜 고민을 해? 이걸 왜 남한테 물어봐? 자기가 다 해보면 될 걸. 이해됐습니까? 네. 떨어지고 합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강, 인강은. 자,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봐요. 합격자들의
반은 스터디 비스무리한 걸 했고요. 반은 스터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할 거면 잘 해야 돼요. 그냥 여럿이 모여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뭐 맥주나 먹으러 다니고 시간만 뺏기고 이런 스터디는 하지 않는 게 낫고, 예, 정말 모여서 핵심적인 것만 딱 하고 헤어지는 그런 스터디다, 그런 건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해됐죠? 네. 근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스터디는 그 스터디원들끼리 어떤 신뢰가 잘 쌓여 있는 경우에만 잘 끝까지 가게 돼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모인 스터디는 아무래도 처음이고 잘 모르고 대면대면 하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꼭 생기게 되고 얻어가려고만 하고 뭐 풀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스터디는 사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실강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아니면 2차 기본반을 듣는 사람들 중에 실강에서 좀 친해지고 개인적으로 좀 알게 되고 신뢰가 쌓이고 이런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스터디는 오래 가요. 근데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스터디원 구함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건 100%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부 1년 됐고요. 예. 이런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한다고?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는 제가 스터디를 해봐서 알아요. 다섯 명이 시작했는데 한 명이 나갔거든요. 한 명을 저희가 충원하려고 했어요. 옛날에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다 게시 이렇게 붙였어. A4를 손으로 써가지고 스터디온 구함 해가지고 그래서 삐삐 번호 적어놨다. 예, 옛날엔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구해서 한 다섯 명을 저희가 면접을 봤는데 안 맞아요. 우리랑 성향도 안 맞고 하는 방식도 안 맞고 공부 수준도 안 맞고. 그래서 다섯 명 구하려고 하다가 다섯 명 면접을 보고 그냥 말자, 이래서 시간만 뺏기겠다, 그냥 네 명이서 그냥 갔어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카페에 있는 스터디원 구함 그건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다 100% 깨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굳이 막 찾아가면서 모르는 사람하고 스터디, 그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차생인데 1차 언제부터 봐야 되나, 이걸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년 동차를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다, 2차까지. 그러면은 11월부터 1차 하세요. 오케이. 예, 그전엔 1차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단 2차부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암기에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암기에 약해요. 예, 그런데 합격했잖아요. 이건 아까 정답이 나왔죠. 완전하게 외워서 합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 시간이라도 더 봐서 남들보다 한 글자라도 더 외운 사람이 붙는 시험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브노트 관련해서도 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지금처럼 옛날에는 제 때는 교재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내가 답안지를 쓰려면 서브노트라는 걸 필수적으로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서브노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는 게 서브노트가 아니에요. 그럼 그걸 왜 해요? 그냥 책을 보지. 그래서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가 여러분에게 생기겠죠. 문풀 자료든 뭐든. 그럼 여러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50점짜리 문제 형태로 다 재구성을 하는 작업을 저는 했어요. 저희 스터디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어도 책의 목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서론, 변론, 결론 해가지고 소목차까지 만들어서 50점짜리 형태로 재구성을 했다고. 이해돼요? 어차피 책의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이 뭐냐. 50점짜리 문제를 과목별로 한 50문제를 뽑았어요. 예. 6개월 동안 모의고사가 24번 진행되잖아요. 그럼 50점짜리 24문제인데 50점짜리 50문제라고 생각해봐요.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겹치겠죠. 무슨 말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용장이다. 그러면은 신용장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50점짜리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다양하게. 그죠? 그걸로 이제 어떤 난이도 조정까지, 난이도 아니면 공부 시간에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덜 중요한 부분은 50점짜리 하나 정도만 만들어 놓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서 저는 저의 모든 목차를 다 스탠다디제이션 했어요. 표준화 시켰어요. 책마다 내용마다 목차가 다 다르잖아요. 책이 목차가. 여러분, 글을 쓰려면 목차가 떠올라야 돼. 내용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1차 객관식은 디테일한 부분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외워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는 써야 되잖아요. 쓰려면 목차가 떠올라야 돼요.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썰풀어도 돼요. 왜? 요 앞에 있는 모의고사 그 답안지 보셨나요?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외웠어도 그걸 다 답안지에 적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며 양이 안 되니까. 진짜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외운 거를 어떻게 쓰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이만한 내용을 어떻게 두 줄 요약하지? 이게 더 힘들어요. 무슨 말 이해돼? 예. 목차만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한두 줄밖에 공간이 없다니까?
가로치고 간이 신고 대상 열몇 가지 외워도 쓸 시간이 없다고. 그거 외우면서 시간 보내지 말라고. 2차 공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내가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할 때 내용을 다 적어 나가서 읽지 않잖아요. 주제만 적어 나가잖아요. 주제만 떠오르면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술술술 말이 나오잖아요. 시험지 답안지도 똑같아요, 그거랑.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목차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목차가 책마다 달라서 저는 모든 목차를 나의 서브노트의 목차는 다 표준화시켰어요. 똑같이. 그래놓고 그거를 50장이겠죠. 한 장씩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래서 하루에 1회 독이 가능한 거예요. 네 과목을 다. 그래서 막판 3개월 동안은 딴 거 안 보고 서브노트만 계속 돌려봤어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세 달은 첫 달은 이렇게 했죠. 그 서브노트 한 권, 그 다음에 답안지 한 권, 그것만 들고 도서관을 가요. 그리고 이걸 다 한 번씩 쓰는 거예요. 쓰는데 실제 시험처럼 쓰는 게 아니라 목차만 써보는 거죠. 왜? 목차만 떠오르면 쓸 수 있는 거니까. 난 나의 공부한 걸 믿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쓰면 처음에는 문제 적고 좀 쓰려다가 아이씨, 목차 보고 아이씨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한 달을 그렇게 지나버리고 두 달째 되니까 이 서브노트가 필요가 없어져요. 왜? 그냥 문제만 보면 술술술 써져요.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쓰고 있는데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름. 사람이 그 경지까지 되더라고요. 막 쓰면서 아 오늘 엄마 씨 미역국 너무 짜가지고 이것만 쓰고 물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그 생각도 지금 기억나요.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놀란 거예요 제가. 아 사람이 이렇게 되네. 이해돼요 무슨 말인가? 예, 그렇게 연습을 해놔야 암기는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덤비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은 분명히 뒤통수 때리는 문제가 나와요. 기존의 체계도 없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해괴망측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딱 받아드는 순간 그 수험장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여러분 1차 시험에는 욕하는 사람은 없죠. 2차 시험은 장수생도 많고 6문제로 결론이 나잖아요. 객관식은 40문제니까 이 한 문제 몰라도 나에게 39번의 기회가 있는데 2차 시험은 50점짜리 하나만 모르면 끝난 거예요. 그잖아요. 딱 문제 받아보는 순간 A, 10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삭막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처음 보는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해요. 진짜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멍 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연습이 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건 그거고 계속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50점짜리 문제 공간은 비워두고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 10점짜리 써야죠. 빨리. 그래서 50점짜리 목차를 굴리면서 10점짜리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사람이 그 경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하시고 좀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화이팅! 알겠죠? 저 별로 안 똑똑해 보이잖아요. 저도 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해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자, 우리 학원의 장점은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거고 그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학 제도가 좀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좀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그 저한테 좀 연락을 해서 뭐 그 근거 서류를 보내주시면 실강의 경우 여기 이제 90% 할인을 해드리고 인강은 한 50% 할인을 원래 인강은 안 해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서 인강을 열어달라고 부탁부탁 해가지고 인강을 열어줬거든요. 그걸 팔아먹더라고. 예, 사람의 신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프라인만 제가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 친구가 정말 와서 공부하는지를 그래서 90%를 해드렸는데 요즘 인강도 많이 하니까 50%. 예. 아무튼 할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한데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디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오세요. 그렇게 다 해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나중에 뭐 관세법인 대표님 초청해서 옛날에 간담회를 강남에 있을 때 많이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공개적으로 약간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출제했던 교수님들을 모셔서 특강 같은 걸 해요. 조용히 학원에 공개 안 하고 문자로만 보낼 때가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서 그때는 오세요. 예,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건 자주 있을 거고 뭐 우리 학원 출신의 합격자들은 뭐 다 봤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2018년 작년 35회 89명 합격을 했어요. 예,
91명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91명이면 누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공산당도 아니고. 그래서 다행이다. 정말 그 두 명은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 우리 학원을 정말 1도 안 들었대요. 아, 한 명은 1도 안 들었고 한 명은 진짜 우리 학원 안 들었어. 뻥치지 말고 얘기해 했더니 공유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가 없는 이유가 공유했대. 아무튼 그건 다행인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학원 입장에서도 합격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안 할 거면 딴 학원 가세요. 추천서 써드릴게요. 이 학원은 열심히 한 학원이니 학생이니까 30% 할인해 주세요.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자, 오늘 이것 때문에 오신 거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도 있어요? 대박인데? 예. 자, 밑에 써 있습니다. 수강 등록자의 하남이라고. 이것도 옛날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드렸는데 접수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자, 먼저 그 2차 수험서 4권 아직은 안 나왔어요. 2020년 대비 시험 수험 교재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나오게 되면 4권을 다 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한 돈 10몇만 원 하는 거죠? 예. 자,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타서 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먼저 그 교재 교환권. 여러분들 네이버 다 키셨어요? 내 강의실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내가 참여한 이벤트에 그 접수번호, 뭐 예약번호가 있을 겁니다. 다 했나요? 네, 그러면은 불러드릴게요. 끝에 다섯 자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00316 00316 역강의실도 좀 봐주세요. 00316 없어요? 먼저 갔나? 여러분들 뽑혔던 거는 다시 여기 안 들어가니까 아이패드 받으려고 걸렸어도 안 걸린 척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 다시 안 들어가요. 예. 네. 왜? 빨리 안 해요? 지금 이 얘기하니까 뜨끔하니까 손든 거지. 예, 네, 알았어요. 예, 네, 축하드려요. 네. 자, 그 다음. 자, 뒷부분만 불러드릴게요. 00323. 00323. 없습니까? 00222. 222. 예,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에 교재 한 분 더. 00211 211.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이분한테 받아가세요. 자, 이제 30% 수강권입니다. 수강 할인권 다섯 분을 뽑네요. 00120 120 00120. 자, 그 다음에 00456. 아,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이분한테 받아가시면 돼요. 자, 00496. 496. 없어요? 옆 강의실도 없어요. 지금 이 강의실도 꽉 차 있어가지고. 자, 00367 30% 367. 뭐야, 우리는 교재밖에 없고 다 옆 강의실 다 가져가는데 열받지? 예. 자, 앞번호네요. 좀 일찍 신청하신 분 00038 38. 아, 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30%. 자, 이제 50% 할인권 세 분입니다. 자, 014 14번. 아, 네. 축하드립니다. 자, 또 한 분 더.
00221221. 어, 네. 축하드립니다. 자, 50% 마지막. 에, 이번에 또 텄다. 그죠? 자, 00471 471.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미니 인강 보실 때 보시라고. 왜요? 이것도 해볼까? 자,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손들어 보세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 항? 어디? 영 정도? 어? 김해 있다는데? 꺼지라. 어디요? 부산. 부산이 멀어? 김해가 멀어? 삐까삐까인가? 부산이 더 멀다고요?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자, 부산보다 더 멀다. 제주도 없어요? 없나 보네. 자, 그럼 부산. 부산 사나이가 부산말로 스톱이라고 외쳐주세요. 퍼뜩. 빨리. 어, 스탑. 부산에서 스탑이라고 그래? 자, 이건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저 부산에서 오신 분이 뽑은 거니까 둘이 반띵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자, 알아서 하시고. 자, 끝에 자리는 1. 자, 00031. 왜 반응이 없어? 00031. 마지막에 31. 자, 축한다고 전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좀 길 것 같으면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접수가 좀 인원이 몰리니까 이제 접수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게 끝나면 제가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그때 질문하셔도 되고, 아까 멘토분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가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지금 당장 뭐 물어보실 건 없나요? 학원 접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없죠? 네,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